네, 안녕하세요.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OWSP 잽이라는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. 이 칼리눅스 2020년도 첫 번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상 이미지를 받아서 불러오시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좀 일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. 그래서 apt-get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요거는 일단 이제 칼리 패스워드 칼리입니다. 업데이트 하시면은 여기서 최신 그 목록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도구들이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단지 도구들을 다운로드 받는 그 저장소들의 그런 목록들을요 최신으로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구들을 이제 설치를 할 때 여기에서 목록들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조금 있는데 다른 책이나 아니면 문서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통 이제 apt-get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. 요거는 이제 목록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현재 설치됐던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되는 건데 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전들 그게 뭐 파이썬이나 루비나 그 다음에 펄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서로 엮여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만약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분명히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도구들이 많이 설치가 될 겁니다. 하지만은 조금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경험한 보로는 거의 많은 것들이 도구들이요 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드리고요. OWSJ 같은 경우에는 자동 진단 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.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apt, 근데 apt는 이제 수도 앞에다 붙이시고요. apt install, 그 다음에 OWSJ이 아니고요. OWSJ이 아니고요. JProxy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. 여러분, JProxy.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. 왜냐면 OWSJ이라는 것이 프록시로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프록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자동진단 도구에 여러가지 입력값들을 대입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여러분들 아마 설치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Y를 누르시면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Y 옵션을 같이 해 주시면은 설치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실행할 때도 웬만큼은 수도로 해서 JProxy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요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이 돼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 거 영상을 보시고 이제 OWSJ 같은 경우가 최신 버전에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요. OWSJ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최신 버전으로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해서요 영상으로 좀 공개를 할 겁니다.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유료 도구 이외에 무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진단 도구가 뭐가 있냐 라고 추천을 할 때는 저는 과감하게 이 JProxy OWSJ을 추천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이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업무에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